K리그 22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의 전북 현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15분까지는 2점이에요. 중앙쪽 크로스 잡았습니다. 그렇죠. 살짝 내렸고요. 얼마 슛 막힙니다. 강하게 갔어요. 저 전북의 코너킥 왼발로 올려졌고요. 헤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1대0 전북에 맞아 선택골을 기록합니다. 네. 자, 이동국 선수 빠져있는데 유창 선수 원톱으로 나와서 자 선제골을 터뜨렸고 정석적으로 떠서 스파이크 헤딩을 했기 때문에 원바운드로 그 사이를 뚫었습니다. 이쪽으로 밀어졌고요.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파스합니다. 이승현과 이재성의 콤비 플레이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승현이 빠른 타이밍에서 줬어요. 네, 줬고 네. 이 잡아놓는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네. 김영현 선수가 오늘 김현 선수를 잘 막아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스루패스 가면 찬스예요. 전북의 역습 왼쪽 이승현입니다. 이승현. 아, 자.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 대 전북 현대 전반전은 1대0으로 전북이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왼발 크로스 오! 안쪽 김현 내줬고요. 오른발 슛. 아하. 이게 웬일인가요? 슈팅이 안 됩니다. 수세로 계속 몰리게 되면 동점골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로페즈, 로페즈 슈팅! 오른쪽입니다. 한교원. 한교원이죠. 돌아섰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졌고요. 이승현. 그대로 왼발 크로스. 안쪽! 다시 한번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추가골이 터뜨렸습니다. 자, 이재성이에요. 스코어 2대0. 자, 전북이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김호준 골키퍼가 사실 뭐 실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차라리 쳐내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온사이드고요. 살짝 내렸고요. 아, 이재성이도. 이재성! 골 퍼스트 한타! 자, 이게 들어갔다면 거의 뭐 생이골 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 네. 자, 한교원, 그리고 김동찬이었죠. 뒤쪽에 레오나르도가 비었는데, 보시면. 레오나르도 슛! 막힙니다! 레오나르도. 아, 개인기 좋아요. 돌아섰고요. 살짝 빼줬습니다. 아, 가라앉은 사이 통과. 김동찬, 반사쪽 크로스, 한교원! 오른쪽! 들어갔습니다! 자책골인가요? 지금은 한교원도 여기서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돌아섰고요. 아, 자책골이네요. 네. 아, 강준우 선수의 자책골입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5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 대 전북 현대 경기는 스코어 3대0으로 전북이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가져갑니다.